예배당에 계시고 계시는 큐브와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학술한 회원으로 계시고 대한수학에서 가장 지배한 성을 세우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나라는 부딪히는 만나는 가의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한수학회가 대전 강연을 국가에 만나면서 일부러 아무런 준비 없이 적당하게 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초등학교 교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대전 강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 회원님들 내부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유치할지 모르지만, 수학의 이야기가 어떻게 유치하게 장기하게 한 것이 대중을 강연이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아간 조직서라도 만나는 가입니다. 사실, 개인적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작전이고, 개인적 범위에 대해서 측면 사회에서 직선 밖의 한 대에서 이 직서의 나란 직서는 다만 하나인가? 자, 이 말이 결국은 비유구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최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유구도 제에 살고 있습니다. 비유구를 제가 했구만.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왜 지구 밖을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건 지구 위에 살고 있다면 이것을 품고 있는 3차원 유포를 응하는 의식할 때 이것을 유포하게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벗으면 개미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개미는 땅 위에 걸어다니지 몰라 여왕계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밖에 있는 하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면이 하나의 세계라고 하면 개인상 하나의 면을 세계라고 보고 그 면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건 개인 같은 건 지구가 둥글지 모르죠. 지구밖에 내면에서 그러니까 지구밖에 의식하니까 육군의 안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면이란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자, 지구로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축곡점이 있습니다. 여기 적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도, 자, 이 선을,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에, 후에, 로마넥타르, 로마넥선. 이것을 따라서, 이게, 후에 대원이죠. 대원이니까 이게 나만한 개념은 여기에 있는 이런 선을 이걸 따라서 안 만나게 그건 안 만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방향을 이리로 와서 또 나왔을 때 이 선이 이거 하면은 한 바퀴 뱅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선을 저쪽으로 따라와서 적도에 따라서 다시 본체 정상을 따라서 돌아간다면 하는 그래서 직각이죠. 90도. 그건 평면에서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 이 선의 완전을 돌아서 돌면 그 다음에 있겠죠. 위험이 900도면 소위 공률이 생긴 공률. 이 공률을 가우스 공률이라고 해요. 근데 가우스 공률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위에 한 점 O를 잡아서 이것에 측지선을 그었습니다. 거리가 아닌 측지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거기다 아래 정글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 서클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오데식 서클입니다. 측지의 원리거든요. 그럼 이 측지의 원리의 분리를 1이라고 하고 또 좀 같은 거리를 알라고 했을 때 가우스 공정은 아주 초등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파이 r 마이너스 1의 r 3승분의 8분의 3의 극한치를 K라고 봤어요. 이것은, 이것은 가우스의 공정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공정. 그러니까 M이 한 쪽을 잡았을 때 요 측지점 원에 분리를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우스의 공정. 실제로 가우스 공정은 기후학 관사한 걸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런 것처 시계의 고대학부터 측정하고 이런 가우스 공정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가장 수식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면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가우스의 공정. 네, 이것은 이제, 이번에 이 책본을 그게 이제 매물에 있는 이민의 세정을 전하고 이것은 최단별로 매정 3번 이 상태는 직접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직접 세죠. 그러니까 우리 직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단을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을 때 이 이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전부가 거의 가우스 본내적입니다. 가우스 본내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중력분이니까 K가 상수인 것이 어떤 거냐? 가우스 공률에 입증하단 말은 무엇이냐? 가우스 공률이 상수이면서 양수죠. 말을 평면을 말을 면으로 고치고 직선이라는 말을 선으로 고치다 면 중에서 한 선 밖에 있는 변성 공률이라는 얘기를 작성했고 변성 공률이라는 것은 평면 사이에서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이 이 직선의 과한 직선은 다만 하나인가? 그 말을, 평면을 말을 면으로 고치고, 직선이라는 말을 선으로 고치라고 말을. 면 중에서 한 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선에 만나지 않는 선을 그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밀 계약의 근본이 되는 게 그것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하면 나중에 양단지가 얘기했습니다만 변성공리와 동친명제가 성업계 내각의 합이 180수다. 이것이 동친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야의 명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분기사항을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에 사인을 하는 행위, 나팔기에 사인을 하는 행위, 자동차, 승용차, 이 전부 다 올라간 면이죠.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낙서라는 행위, 배구에다가 낙서라는 행위, 그것은 육군대기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NHK TV를 보니까,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천성은 옛날 서천, 상업대가 서천으로 들어갈 때, 한신이 군대를 이끌고, 작년에 한신이 또는 방통이 군대를 이끌고, 그 서천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무엇을 타고 가는 탑에서 들어가느냐. 제가 3년 전에 중국을 10일간 방문하면서, 중경에서,
무항까지, 중국말로 무항이라고, 무항까지 배를 타고 내려와봤는데요. 그때 그 소위 그 삼역대, 삼역대니 제일 먼저 는 무한이 오니까 그 강남이가 무한이 맥주거든요. 제일 좁은 데가 25m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중경 쪽이가 보통 한 1km 정도. 그 중에 오는 걸 삼엽이라고 해서 삼엽 중에서 소삼엽이 있고 그다음에 소소삼엽이 있는데 작년에 2003년에 올랐죠. 135m 수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산의 높이가 보통 1000m 된 산이 이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전에 그 중국에서 그 서천을 즉 지금의 그 성도 지역을 그 사천성을 쪽 지역으로 가느냐 하니까 쪽편에서는 대개 70도 갖고 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다니는 복싱이 되겠습니까? 서천에서 사천평에 들어가면 지금 인구가 3억쯤 사는 곳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인구가 많은 도시 중경입니다. 중치 3천만 등소평이 고향에 가서 도시를 확대하는 개념이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팔구동선에 숨을 지어놨는데 그게 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강 높이 2m 되는 곳에 구멍을 탁 뚫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점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늘어나는 선이죠. 점을 찍어놨는데 그 NHK TV에서 보니까 대나무로 거기가 얘가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복을 해서 그러니까 말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TV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200km였습니다. 200km 그래야 이제 그 사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벌써 2세기나 1세기 정도 그때 벌써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해가지고 NHK에서 대항을 찍고 해서 한 200m를 해서 마주 지나가고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미 무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숨은 데가 없습니다만 야,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당황한 선의 개념이 그때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수학, 동양의 수학 중에서 동양 수학이 발전 보낸 이유 중 하나가 기호화의 실패라는 거예요. 기호를 못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동양에서 그런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그 동북대학 신경강사라고 동북대학 곳이 중국의 신야인데 옛날에 일본사람이 택도시 봉천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천황을 섬긴다 뜻입니다. 봉천인데 그 신야인데 지금 한 700만이 되는데 중국에서 여섯 번째가 된 것인데 거기서 이미 대륙까지 500km인데 대륙까지 500km의 철도가를 만든 것이 지금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3시간 반 이상, 3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대륙에 도착하는데 그 대륙이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 지정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게는 하여간 중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고 제가 보건데 하수도 시설된 누리라는 곳이에요. 대륙에 궁금한 350만 그러니까 대수는 지금도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전철이 그 직선화된 뭐, 그 옥수수박 말고는 전부 한 500km에서 그 전철이 내가, 그것은 역시 일본 사람이 만주 철도를 경유하기 위해서 세우는 철도가 어떤 나라는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그 문불을 하면서 그 20만 명이나 30만 만주 철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왜 지금은 일본의 철도가 교통력이 얼마나 쉽게 비싸냐고 그거 지금 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누구 기사님이 정리하는 데 마치자 그래서 지금 동JR 것이나 저 서JR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 죄값을 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철도의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럼 나라는 둘이서의 만나는 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무수히 뭐 있었고 좋고 있는데 만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도 제가 고속도로 타고 택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앞전에 앉아서 보면은, 사실 카메라가 뜨면 도로가 빡빡한 데서 딱 지금 만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연계약이 자꾸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학 사라는 것이 결국 수학의 어느 학문과 분화된 것은 20세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하학사 역사는 2000년이니까 수학사 역사는 역시 기하학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하학 역사를 처음부터 쭉 가져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한계에 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오메트리가 많이 거의 청량,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즉 농경 생활의 여러 가지 지상 치수를 하고 뭐 이런 관계 상수를 보려고 이런 것에서 계산 네. 이제 평면이나 만 대신에 메뉴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직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직선이라는 말을 선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직선이라는 말은 평면 위에는 두 점세 최단 거리지 않습니까? 최단 거리니까 그것은 직지선이야. 직지선. 근데 구면의 직지선은 뭐겠습니까? 구면의 직지선. 구면의 직지선은 대원. 대원이죠. 대원. 그러니까 사과를 붙으면 씨앗이 딱 보여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딱 보여지는 대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갈 때 실제로 하와이로 가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가려면 하와이로 거쳐가는 것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서쪽에 거리를 거치는 것이 대원으로 따라가는 것이 최단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점을 맺는 최강선이라는 말은 직선이라는 말로 붙이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난다는 말은, 만난다, 행해하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 교수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중국대학의 명예교수에 계시는 김우왕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학술한 연구원으로 계시고 대한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채우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말 안 한 크리스터는 만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현재 특수한 회원으로 계시고, 대한민국 앞에서 한 기대하는 공간을 채우신 소개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 안 한 프로젝터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날아가서 점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날아간 선이죠. 점을 찍어놨는데 그 NHK TV에서 보니까 대나무로 거기다 약 만들고 놨습니다. 나가서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말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길이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km 정도가 200km 그래야죠. 그 사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벌써 2세기나 1세기 정도 그때 벌써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해가지고 NHK에서 대학을 찍고 해서 한 200m를 해서 말을 진행하라고 하는 걸 실제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뭐 장미 무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숨어져가 없습니다만 야 그래서 그때 바나나는 비행선은 안 했지만 그 나나선의 비행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양의 수학, 동양의 수학 중에서 동양 수학이 발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기호학의 실패였거든요. 기호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동양에서 그런 어떤 흔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이번에 제가 동북대에 한 10년 갔다가 동북대라는 곳이 중국의 신양인데 옛날에 이 사람이 택도시 봉천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천안을 섬긴다 뜻이니까 봉천인데 그 신양인데 지금 뭐 한 700만이 되는데 중국에서 여섯 번째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미 대륙까지 500km인데 대륙까지 500km의 철도가 것이 지금 전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3시간 반 이상 3시간 반 정도 되어서 대령에 도착하는데 그 대령이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은 지정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게는 그냥 중국에서 철대권 도시고 제가 보건데 하수도시 있을 때 눈이라는 것이 대개 6만 350만 그러니까 대수는 지금도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가 그 직선화된 뭐 그 옥수수밭 말고는 전부 한 500km에서 그 전체를 되어있는 거라 그것은 역시 일본 사람이 만주 철도를 경유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철도가 그것도 나가는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그 물러나가면서 그 20만 명이나 30만 만주 철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왜 지금 일본의 철도 교통력이 우리나라 쉽게 비싸냐고요. 그거 지금 제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 이상이냐 정리하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 동제이안 곳이나 서제이안을 하는 거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방송이 죄값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러나 철도의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럼 나랑 도시사에 만나는 나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무수히 뭐 서로 비슷하고 좋고 이런데 만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도 제가 고속도로 타고 태국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앞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사실 카메라가 찍으면 도로가 딱 바른데 있어 딱 찍으면 만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연계약의 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수학사라는 것이 결국 수학이 다른 학문과 분화된 것은 20대 19세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사 역사는 2000년입니다. 수학사 역사는 역시 기하학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하학의 역사를 처음부터 좀 가져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하게 관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지오메트리가 많이 거의 측량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농경생활에 여러가지 지성 치수를 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홍수를 조절하고 이런 것에서 계산 넓이를 측정하고 그래서 거의 측량에서 농경생활에 필요한 그런 산물에서 기하학이 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불가사의 하나도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에 사각형이 동서남 착하게 잠들 때 벌써 기원전 10세기 그때 정의한 것이 정확하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불가사의에 들어있습니다만 그러나 학문성을 지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수학에서 파피루스 다이강 유명의 시설이고 조이 파피루스는 조이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은 거의 없고 뭐 실용성 가지고 중심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사각권에
피라미드를 잘라는 것을 면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데서 공식만 있어도 단마적인 안하고 이런 이론이었고 그런 생각을 최초에 이제 당시에는 학문의 중심이 막 학문학이 너무도 없고 중심적인 역시 있어서 예를 들면 사회수도 사람이 그림자로 피라미드로 대지했다든지 처음에 최초의 대학자고 오년 7세기 파리스를 뜰 수 있습니다. 파리스는 그밖에도 뭐 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쓴 것으로 기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에서 마지막이 직각이라든지 예지만 사장님은 국제 같다는 그런 논술을 쓴 것의 중요한 뜻이 그 후에 파리스 이후에 결국은 이집트, 그리스의 수학이 발전되어서,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학파의 문제를 발견한 그런 것도 중요했습니다만, 기원전 3세기 당시에 수호했던 알렉산드르에서, 유클리드가 열세권의 책으로서 소위 후세에서 읽은 기하공문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나 주목할 만한 일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드르 쪽으로 진출했을 때에, 헤레즘시리의 우리 계약이 굉장히 한계 뜻이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알키메데스가 96각 중에, 매매인적을 보는 그래서 원주에 대해서 특정하게 계산을 하면, 또, 96번, 소위 말하면 연중의 개념은 96번을 처음에 찾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일전 정의 계획 자체는 원이라는 아프로니우스 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프로니우스는 결국은 좌표의 개념이 근원적인 세상을 사상을 그때 혹시 나중에 데칼트의 헤스피아를 발전하는 근본적인 아프로니우스의 구조권, 원초곡선의 이론이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선의 파트처럼, 선의 이미 대전을 잡았을 때, 대전의 거점은 한 직선에 있다. 파트의 정리. 이것은 유클리드 계약에서는 증명보다 그게 천년에 걸렸을 때에 살미아에서 속교수 중에 있는 파수의 이런 것들이 헤레즘 시대의 중요한 기하의 사상에 대해서 나중에 살미아에 출발되는 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의 수학이 더 이상 발전 못하고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기독교가 수학을 계약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 가장 큰 원인은, 음의 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발달이 안 됐다. 음의 근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동양의 작동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의 개념 나오는 그런 것만 담이고, 음의 근을 인정하셨던 것이, 그리스가 더 이상 발전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라센서 여기 유럽을 침범하면서, 그리스의 수학이 그런데도, 때끝이 아라비아 또는 인도를 거쳐서 보존돼서 다시 유럽 시대에 그 전까지는 소위 유럽에서 수학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클리드 계약의 다섯 개의 공룡과 공룡을 포함하는 모든 이론들은 그걸 부정해서 절단된다는 것을 중간에는 성질하고 말법이 비슷하게 뉴클리드의 원본을, 계약물론을 부정할 수 없는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에서 발전 못하고 그대로 항상 중요한 교과서로서만 역할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발전한 근본 원인 다비치의 원근법, 그렇죠. 원근법에 의해서, 소위, 허딩양실의 그 교회가 그장부터 역시, 그때부터 출발하는 그런 개념, 역시 또, 대상공의가 강의를 하는 것, 자연계의 근원적인 세
생각하는 것이 부시겁고, 그래서 처벌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불의 공리를 전부 다 그대로 두면서, 행행성 공리만, 인정, 행행성 공리만을 증명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다른 곳에서 증명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역사상의 오늘 큰 문제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프랑스의 신부인 삭베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죠. 17세기에서부터, 백년 사이에서, 직선마사의 일정에서 나오는 직선을, 나오는 걸, 첫째는, 땅은 한 개 걸 수 있다. 무수히 걸 수 있다. 걸 수 없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무수히 걸 수 있다는 건, 결국, 두 개 걸 수 있다는 방식인데, 왜냐면, 두 개를 걸 수 있다는 그 사이에 있는 선은 또 하나 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있다는 것을 무수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무수히 걸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모순을 발견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증명하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증명 못하는 것이 18세기까지는 귀하게 19세기까지만 해도 이때 꽃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증명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민국대학의 정리를 민국공개를 다른 차례에서 모순을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남남지는 이 펜슨 공리와 공신정권이 삼각형의 내강의 합이 180도라는 걸 하고 동치라고 했습니다. 동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증명해야 될 것을 알려보니까 동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말하고 이말 세계적에서 이쪽에다가 우리는 해치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제 내담의 공치라는 것이 배송이야 이만하고 이쪽과 하고 동시하는 것이 배송이야 이거다. 그렇다면 이것이 190도 크다 작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긴 것입니다. 최초에 그러면 배송례를 미국 기업의 발견에 영감한 한글의 수학자 고리아가 처음으로 1840년대에 그와 독립적으로 러시아의 로바체프스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전부 다 무수히 걸 수 있다는 정말로는 무수히 걸 수 있다는 이것은 상세에 내가 하기 180도 절단을 통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리아가 한거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평생 하다가 모델을 고리아 아들이 지금 이어받아서 그래서 고리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로바체프스키는 별도로 같은 배송에 무수히 볼 수 있다 했을 때 상대 내외에 하면 볼 수 있다 적다는 걸 이론을 세워서 그 사람은 고리아는 한 60몇 정도 살았지만 로마체스키가 한 80정도 살았어요. 살아서 나중에 지금 어디입니까? 레닌그라드가 피터스부르입니까? 그게 초대 총명했어요. 로마체스키가 총명해서 러시아에 임방을 했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우스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당시에 뭐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말입니다. 막 불리는 수학자가 너무 살았습니다. 가우스는 로마체스키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시했고요. 그래서 자기 만년에
그의 유물을 정리하면 가보시고, 이건 물론 바로 아는 것도 되겠지만, 공문서에 대한 청생관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수학자들은 가오시니까, 제일 중요한 걸 엄청나게 공부하고, 지금, 소련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트클비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만드시에 메인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이라는 말을, 이게 붙여야 되겠습니다. 직선이라는 말을, 선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직선이라는 말은 평면 위에는 두 점세의 최단거리지 않습니까? 최단거리니까, 그것은 직지선이에요. 직지선. 그것이. 직지선. 근데 구면의 직지선은 뭐겠습니까? 구면의 직지선. 구면의 직지선은? 대원. 대원이죠, 대원. 그러니까, 사과를 주지만 씨앗이 딱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씨앗이 딱 보이지, 대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갈 때, 실제로, 하와이로 가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가는 것도 하와이로 거쳐가는 것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맨거리를 거치는 것이 대원을 따라가는 것이 최단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점을 맺는 최강선이라는 말은 직지선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난다는 말은 평행하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 왜? 물론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면에서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난단 말,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말 대신에 직선을 말을 고치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는 말 대신에 만나지 않는다. 면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친다면, 평행선 공리는 어떤 말로 고쳤냐면, 한 면에서, 한 면에서, 한 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 면에 만나지 않는 선을 그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문제하고, 같은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극히 자유롭습니다. 자, 이 말이 결국은 비인구들이라고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인구들께 살고 있습니다. 비인구들께 살고 있구만. 그러니까 우리의 안경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왜 지구 밖을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 지구에 살고 있다면 이것을 품고 있는 3차원 유골등만을 의식할 때, 이것을 유골이 안 되면 당연히 벗어라, 이 말이에요. 벗으면, 개미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미는 땅 위에 걸어다니지, 원래 야구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밭에 있는 하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면이 하나의 세계라고 보는 개미는 하나의 면을 세계라고 보고 그 면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개미 같은 거는 지구가 둥글지 모르죠. 지구가 면에서 그러니까 지구 밖에 의식하니까 육군의 안경이 귀다. 그렇다면 면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자, 지구로서 설명하면 자, 여기 수국점이 있습니다. 여기 적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도 이 선을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에 이것을 따라서 이게 구의 대원이죠. 대원이니까 이 나눠놨다는 개념은 여기 있는 이런 선을 이걸 따라서 안 맞는 거죠. 그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방향으로 이리 와서 돌아왔을 때 이 선이 이거 하고는 한 바퀴 뱅 떨어졌을 때
근데 이 선을 또 따라가서 집행에 따라서 다시 본처 장소를 따라서 돌아간다면 직각에 보십시오. 그러면 평민으로서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 선에 만약에 돌아가서 돌아가면 그날이 있겠죠. 우연히 국에 붙으면 소위 공유를 생긴 공유. 이 공유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수 공유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도에 한 점골을 잡아서 이것에 측지선을 그었습니다. 거리가 아닌 측지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거리가 아닌 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서클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오대식 서클입니다. 측지의 원의 그런데요. 그럼 이 측지의 원의 둘레를 이렇게 하고 또 좀 같은 거리를 알아라고 했을 때 가우스 공전을 아주 초등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파이 r 마이너스 1에 r 3승분의 8분의 3의 극한치를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우스의 공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이 한 쪽을 잡았을 때, 이 측기적 원에, 이 둘레를 내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가우스의 법률. 실제 가우스 법률은 기후가 강사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면에 도계학교 측정하고, 이런 데 가우스 법률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과연 수식으로, 막, 보다 자세히 나가면 볼 수 있다, 면허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우스의 법률. 네, 이것이 이제, 유엔의 입시제권을 매너에 있는 1년 세 점을 잡았다. 이것을 최단계로 매정 상황. 이 사정을 직접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거 직접이죠. 그럼 우리 직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을 때 이 양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2파이가 들어가는 둘과 거의 가우스 공전입니다. 가우스 공전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적분이니까 K가 상수인 것이 어떤 거냐, 가우스 공전에 입증하단 말은 무엇이냐, 반지름인 A인 반지름인 부호인 가우스 공전에 A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인 A입니까? 결국은 가우스 공전이 상수이면서 양수죠. 양의 상수인 가우스 공전, 후면의 가우스 공전. 그렇다면 이것이 양수입니다. 구매도에서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도에 있는 구매도에서의 제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죠. 그것이 이제 정근선의 길이가 A인 추적선, 트랙트릭선을 Y축을 볼 때에서 Z축에 있으면 해전면이 있죠. 정근선의 길이가 A인 트랙트릭선의 회전체로 생기는 면을 의무는 수도시켜야 합니다. 의무. 의무는, 의무의 가우스 공전은 K 코르 마이너스 A인 거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의무의, 그러니까 수평에 대해서 왜 수도 수평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쉽게 말하면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입니다. 추적선은 일정에서 이길 돌렸으니까 나팔이 생깁니다. 그것의 공유는 상수이면서 음유입니다. 따라서 나팔 외에 이미의 측정 상태를 그렸을 때 세각의 합은 음수, 마이너스, 백수, 적수입니다. 따라서 축구공유의 사용하는 행위는 전부 다 가우스 공유의 플러스인 그런 기하라고. 또 나팔 외에 사인을 하는 것은 그것도 음인 요소의 가우스 공유. 이와 같은 기하를, 즉 가우스 공유의 양수인 그런 것을 180도 큰 것은
옛날부터 이름 거창해 붙여서 타운 기아를 두고, 그 다음에 나팔미 그러면 백수대 적은 거나 쌍국기아를 하이프리 지어야 쌍국기아를 두고, 제로인 거는 당연히 뉴클리아입니다. 제로 아니면 비뉴클리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비뉴클리아를 엄청나게 진창을 해서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뉴클리아가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논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요걸 건드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걸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자동차의 승용차. 전부 가속률이 플러스죠. 그렇게 봐요. 구속내가 10인데 그림을 해라. 그럼 또 뭐 알 수 있습니다. 가속률이 10인데 플러스죠. 요새 뭐 찌그러진 자동차 태워줍니다 하는 그걸 끌어내는 경우 그것도 적어지죠. 그거는 찌그러진 자동차는 바로 지금 가속률을 플러스대로 만드는 것이 면을 증명합니다. 뭐 체력이나 또는 등치력 같은 거 옆에 평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려보고 사업체 내각의 합의 내가 바친다 이런 것들만 그런 그걸 그냥 그 장면은 비누부터 기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벌 같은 거는 잘 보죠. 벌. 벌 같은 거는 개미나 벌 같은 거는 그건 전부 다 타운계약이 되죠. 날개는 또 개미니까 뭐 뉴클리아 포트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아 저 그래서 이제 천의 비뉴클리아 계약을 그렇다면 뭐 쌍국기야, 뭐 쌍국기야 이런 거지. 쌍국기야, 뭐 타운계약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평면 그 외에 좀 어떻느냐, 얼마나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장 도형으로서 우리가 세 개를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도형이 토러스입니다. 토러스, 그렇죠? 토러스는 바깥쪽에서 나오는 방송면의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띄워 한 대로 딱 붙으면 가속률이 포지티브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를 떨어뜨리면 태면에 닥쳐온 밑바탕 위에 있죠. 그거는 가속률이 형이죠. 면을 대입한 거. 안쪽은 공파이트가 다 발라져있죠. 첫 번째는 띄면 한 대로 못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쌍둥이야. 그러니까 토라스는 훌륭한 기아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위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니면 토라스의 수직인 노마를 몇 개 끌 수 있냐고 생각하면, 그거는 배제란 바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토라스만큼 위상적으로, 기하적으로, 여러 가지, 성질을 풍부해놓은 도형이, 드물지 않나, 아주 좋은 뭐 소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토라스의 면적은 이미, 7세기에 파프스가 토라스의 원형체 면적을 어떻게 해서 토라스 목소리 개선했습니다. 면적 대응을 토라스 일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는 소재로서 그 중화교회의 토라스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성비약적인 내용이 비교되는 요소가 많이 붙거리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가 흔히 대학을 좀 다니시고 이제 하시면서 뭐 대학에서 미국 대학을 배웠다고 그러면 처음 전부 비뉴클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비뉴클리아임 아닌걸 그걸 아닌걸 그런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이런 오리아나 로마체스키 하우스에 의해서 비뉴클리아임이 발전되고 나서부터 기아가 이렇게 방송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아는 한가리가 지금도 한가리에 볼리아를 볼리아 상이 있습니다. 제일의 볼리아 상의 수상자가 누구시냐? 포항가입니다. 포항가는 볼리아 상의 제일의 수상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포항가를 얘기 나왔으니까 포항가를 정말로 가우스 공률이 가우스 공률이 일정하면 꿈이 되는 모델과 그걸 포항카의 합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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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투에
상관론. 상관론. 그러니까 상관의 학설이잖아요. 수많이 있는 원이 있는데 과연 항상 소득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방탄의 학술 여기서 이제 비성공립을 비성을 비켜냅니다. 그 뭐냐 태평사에서 미군사학교 두연석의 미소거래는 DSPR이 바로 DSPR 플러스 DYPR.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황탈에는, 이 거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Y라는 식으로, DX가 플러스, DY입니다. 이렇게 Y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매트리움이 좋습니다. 네, 매트리움 말은, 두 형사의 거리란 말을 해석을 한다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매트리움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논문에서도 다른 매트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도 거리의 개념이 틀린다면 잣대가 틀리겠죠. 다른 매트리움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매트리움을 넣었을 때 포항칼에 실제 계산해 보니까 방수 개념이 마이너스 1입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측지선을 계산해 보니까 x-x 번호의 스퀘어 플러스 y 제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상관론의 방정식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칼의 세계는 상관입니다. 그걸 이 측지선의 실전에 대해서 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포항칼이라는 세상 면이죠. 포항칼이라는 면에서 한 선을 한 직진해서 우리 머리니까 그러니까 바깥의 판정에서 그러니까 상관원을 각만각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선 바깥의 판정에서 이점 이거하고 안 맞는 원을 무수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밖에 있는 비공립이지만 직선 바깥의 한 점에서 이 우리가 이 직선이란 말은 직선이니까요. 바깥의 한 점에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조절하면 비공립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앞에 이야기한 두 번째 원리죠. 그리고 이것은 이 계함은 쌍목대죠. 그러니까 180도 적죠. 그다음 단계 왔습니다. 뭐 그것이 대표적인 대회가 되고 두 번째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비뉴클리어의 발전을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그 독일의 크라인 이제 변환론에 의한 계약의 문제를 시작해요. 변환론 그러니까 이론부터는 이론 대칭이론, 평행이론 그 다음에 평행의 합성들 비전 이런 합성들을 해서 그런 변환론 합동변환 그러면 그러면요, 요만큼, 자, 그라인은 어떻게 했냐면, 변환론에 의해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기하한다. 하나의 기하입니다. 변환론에 의하여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그 변환론에 따른 한 기하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합동 변환에 의하여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는 6입니다. 합동 변환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정하는 직선을 불변인 조건, 아킨비안. 그러면 아킨비안 안에 불변인 성질을 따지는 계약은 아킨비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 사형에 의해서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사형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변환군을 찾는다면 그 변환군의 불변인 성질은 하나씩은 계약이 예언된다. 그렇다면 물론 유상 변환에서 불변은 성질을 연구해서 유상 변환. 하지만 변환군을 하나 새로운 걸 찾기만 찾지만 그에 해당하는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기약이 무수히 존재한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유의 기약을
계약을 그냥 프랭크의 계약이에요. 가고 순간 리만이 그 프랑이 그때 교회에서 리만이 직접 손들었습니다. 리만은 사실 참 세계의 정리를 해석이 부분적이라 증명했지만 외국에서 리만 정권의 정리 흥망이거나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손들고 그 틀렸으면 좋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라인이 아무리 내려봐야 공면상의 계약을 그냥 된다는 게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우스가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도 평생에 칠천인 사람 리만입니다. 근데 리만은 전임 강사관과 하여튼 교수도 몰라 마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리만 계약인데 리만을 만드는 그라인의 변환 내에서 불리는 성질이 안 되는 것은 다행치의 계약은 변한 분야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영상들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해결되는 방구를 했습니다. 상방구. 이것도 마찬가지다.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밑에 이것이 빠져있는 상방부인데 그러면 이건 구조를 어떻게 제기하냐 그게 북극점이 있을 때 이걸 띄웠을 때 그리고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포인트 P에 대한 엔트코드가 그렸죠. P라는 거, P 프라임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치켜져야죠. 이런 것들은 대원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중심을 제하는 여기에 돌아서 또 하나 이거 좀 둔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직기선이 이건 이제 대원입니다. 직선이요. 그리고 직선. 직기선이 그 공간을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컴플리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씌인다. 씌인다의 직지선은 이런 경우들이면 직선이니까 안에 다 포함되죠. 이런 경우들이면 이제 여기가 삼각선 헬릭스죠. 삼각선. 그 다음에 어떤 회전 두 개를 보면 원도 되죠. 그래서 두 점을 맺는 측지선이 그 공간에 딱 들어가는 걸 우리 컴플리트. 그다음에 1번 뜨면 그러면 컴플리트하고 이거하고 이거 뭐 차이가 뭐냐? 좀 아주 낙후하고 이야기하면 저 도형의 사이즈가 요만한 건 금방 들어가요. 사이즈가 요만한 도형이 어떻게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은 리만이 얘기하는 백그다음부터 자, 직선박의 한 점에서 이거하고 안 맞는 게 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할 거지. 어느 점을 잡더라도, 여기에서 이걸 지나는 대원을 그러면 이거 안 만나고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선박의 한 점에서 이 선에 안 만나게 대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들을 수 없다. 이거 따라서 대응원리가 부정된 거죠. 그 앞에 얘기했듯이, 구매구에 있는 세 발의 합은 180도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인과 말하는 그런 계약은 변환군에 의해서 설명하는 계약도 합동 변환군이 아니면 전부 다 빈프리가 되죠. 합동 변환에서. 변환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뭐, 공격자에서야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 속에서는 많은 빈구리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논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논리가 안 좋아서 이야기는 이해가 맞지 않아요. 이야기는 상황이 좀 맞지 않죠. 어차피 안 맞지만 한 10분 내에 저만 오픕니다. 저만 오픈 저 빌드가를 가라고요. 전주에 산상부가 있는데 김종철 회장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 그분이 저기 선배 씨가 부정해서 했을 때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바뀌지 러시아의 기아가 참 좋았다. 예. 그래도 나라는 어려웠다. 그래도 나라는 어려웠다. 영재교육시키고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그 멍청기아를 가르치면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미국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무수한 정도의 빈부들에게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뉴클레어는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비뉴클레어나 기아의 생김으로서 뭐 수학이라든지 뭐 제대로 공격을 뭐 측정했을 때 뭐 절대행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봤을 때 실용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 우리 수학에서는 문제 뭐냐면 화학은 물리학은 엄청나게 뭐 다른 걸 배우고 있어요. 수학에서는 뭐 금융사는 말은 못 발전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재생학이나 수학에 지나치게 입시 도구 과목에 안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수학의 본질이 참 불편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이 몇 가지 수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와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수학을 더 어려운 수학을 갖추겠나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컴포넌트 개념 가지고 베타 같은 거는 초등학교 가르쳐야 되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논조에 의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베타 정도는 안 가르치고 실제 과학은 엄청난 영향을 발전해서 수학은 조금 더 비뉴클레어의 경제상을 삼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니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속박성 없이 사고를 하는 것이 그건데 그럼 이거는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물론 시험 문제나 이런 문제 풀이 능력을 있지만 사실 그 비뉴클레어를 생활 속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뭐 영재교육을 하고 과학고등학교도 많은데 외국에는 과학고등학교 교사라고 부르고 제가 알기에는 전부 교수인데 좀 많이 가르쳐서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뭐 수학 응용 많이 하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뛰어맞이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든지 많은 사고를 할 때 우리 수학의 역사 특히 한문의 역사주에서 귀한 만큼 뭐 수학은 전체가 귀하게 다 수학에도 된다만 만큼 뭐 역사서를 지고 오랜 그 도행과 결혼시키면서 사고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목이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하교육이 사실 너무 그 위축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뭐 공부 잘해 취업도 안 되고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대련 기공대학에 가서 들어보니까 거의 한 학생 한 3만 명 되고 학교 평균 저 부지 한 80만 명 되는 곳인데 대련시가 중국의 지정시인데 인구 한 350만 명 지정시인데 거기에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은 만약 물론 북경대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련이 이제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왜냐하면 가베 일본사람들이 그걸 점령해서 하수도까지 시설을 해. 거기에 이주를 하면 하는데 3억은 우리나라로 치면 3억을 통해 이주할 수 있다고 해준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땅이 세 것들 한 사람 3억 우리도 없고 그러면 영혼이 못 한 이주가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시험을 쳐서 학생이 되는 게 합격을 하면 이주의 자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지금 잘하는 사람처럼 많이 싣고 있다니까. 예, 이건 뭐, 그 하여튼 팔자를 고치려면, 이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러운 것은, 더욱더 부러운 것은, 전원이 취업이 다른답니다. 지금까지는. 예, 더 좋거나 나쁜 대학은 문제지. 뭐, 전원이 다 취업되더라도, 우리는 요새 지상을 보면, 서울대 졸업생 19%를 취업하는 것을 보면, 뼈가 힘들어요.
더욱이 또 이런 게 TP 현상. 이래서 그런 더욱더 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오늘 학부인 행사도 있으면 뭐 수학부모들 미치도록 수학부모도 많이 시켜놓고 해가지고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시 없어서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대중학교를 잘 못합니다. 대중학교 홍보소는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이런 게 좀 나서 드리고 오늘 제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